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서시영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게리숭의 리얼 마유크림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 제품은 제가 굳이 되게 막 입을 막 떠들지 않아도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어서 많은 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제품이기도 할 겁니다. 시중에 보시면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요. 그 초록색 차에다가 이하니 크림이라고 하면 또 유명해요. 그 이하니 씨가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본인이 본인 파우치를 공개를 할 때 이 제품을 쓴다고 공개를 해서 정말 선풍적인 그 관심을 받았던 제품인데 그러면 일반적인 그 마유크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진짜 말레 그 기름을 뽑아낸 거라서 너무 좀 이렇게 끈적끈적하다던가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난다던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쭉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선입견을 깨드리는 그런 이제 방송을 할 거예요. 이건 정말 제가 발라봤을 때도 너무 깜짝 놀랐던 제품이어서요. 제품력 하나만 말씀을 드려도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가격이요, 여러분 배너 쪽에 보이시나요? 7,500원이에요. 이게 정품이 확실하거든요. 제가 이제 정품 확인도 시켜드릴 건데 정품인데 7,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는요. 오늘 같은 날 이제 대량으로 챙겨놓으시는 거고요. 네, 꿀꿀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그 마유크림인가요? 왜 이렇게 싸염? 하시면서 지금 들어오셨는데 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이번 방송은요, 저희가 준비된 수량을 만족을 못 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막 하시면은 또 이렇게 그게 될 수도 있어서, 품절이 될 수도 있어서 오늘은 꼭 이제 집중을 하시고,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하셨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셨는지 알려주시고, 일단 가격은, 이거 제품 하나당 7,500원에. 배송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구매하시면 되니까, 고정배송비는 그냥 2,500원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안에를요 이렇게 박스로 가요. 그러니까 원래 본품 자체가 이제 정품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거든요. 이 상태로 가서 이걸 뚜껑을 딱 열어보면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저희 쇼호스트 분도 와가지고 확인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스파츌러가 딱 꽂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딱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말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마유크림이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좋길래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이하니 씨가 이거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왜 유명한 거예요? 이거는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 중성 피부이신 분들, 복합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 지성분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좋아요. 이거는 무조건 하나 가져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피부를 굉장히 촉촉하게 해주는 제품이고요. 수분을 꽉 빨아당겨서 72시간을 수분 유지를 해주는 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르셨을 때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뭐 24시간 인증을 받았습니다. 24시간 보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품들 많이 봤는데요. 이거는 72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르시고 아 얼굴 막 당겨서 죽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리얼하게 좀 얼굴 속당김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이거 마유크림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네, 수분크림 발라도 뭔가 수분이 안 채워지는 것 같은데 이거 좀 괜찮은가요? 막 물어보셨어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방송을 하려고 건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엄마 이제 엄마 피부가 되게 악건성이시고요. 제가 유전으로 물려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장점은 모공이 많이 안 보이니까 그건 좋긴 한데요. 피부가 그렇게 건조해요. 안쪽에서 쫙 이렇게 누군가가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이 건성이 너무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일단 제가 이제 손등에다 발라서 보여드리고 이따가 얼굴이 뭐 지워지더라도 한번 발라볼게요. 너무 촉촉하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 그래 알겠어 워낙에 마유크림이 유명하니까 알겠어 근데 이게 향이랑 막 이런 거 비릿할 것 같아서 약간 좀 의심스러운데 난 바르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싫은데 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향을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향이 좋아요. 약간 레몬향이 나면서 상큼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지영 언니 하시면서 지금 약간만 올려주세요. 어느 분이 구매하셨죠? 네 리즈님께서 상품을 구매하셨다고 네 그게 딱 궁금했다고 하셨네요. 이게 그 붕어 사이코님도 지금 붕어 싸주시고 계시고요. 애교쟁이님 싸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를요 뚜껑을 딱 열어갖고 제형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이제 다 쌌어요 하시면서 이렇게 뚜껑을 딱 여시면요. 이렇게 유리단지로 생겼습니다. 유리단지로 생겨가지고 이거 약국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